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미러키 12V 무선 팜 네일러입니다. 팜 네일러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은 못을 박는 용도입니다. 보통 타카나 네일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못을 박는데, 이 제품은 제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팜 네일러, 그러니까 팜이 손바닥이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네일건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협소한 공간에 못을 박거나 목조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러한 철물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이런 철물을 목조주택 시공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못 구멍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못이 주택 한 채를 시공하는데 이 철물 개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못을 다 손으로 망치로만 박는다면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체력도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국내에서는 팜네일러를 정식으로 발매해서 판매하는 브랜드가 없는 것 같고요. 해외에서 아마존 검색을 해보시면 팜네일러라고 해서 에어를 사용하는 제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에어를 사용하는 제품이 나오는데요. 이 미러키 제품은 특이하게 12V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생긴 12V 배터리를 사용해서 못을 박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무게는 배터리를 끼지 않았을 때 약 1.4kg 정도 되고요. 이 작은 배터리, 2A짜리 배터리를 끼우면 1.5kg가 조금 넘습니다. 이 6A짜리 배터리를 끼우면 무게가 1.8kg 정도 됩니다. 에어를 사용하는 팜 네일러 대비 무게가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니고요. 제품 크기도 안에 모터가 내장돼서 그런지 에어를 사용하는 제품보다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제품 사용 방법은 배터리를 장착한 상태에서 이렇게 찍찍이를 이용해서 손에다 감아주면 됩니다. 물론 감지 않고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제품 무게가 상당하다 보니까 이 찍찍이를 감지 않고 사용하다가 이걸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끈이 같이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배터리를 끼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락 버튼이 있습니다. 락 레버가 있습니다. 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전원을 눌러도 작동이 되지 않고요. 락을 해제한 상태에서 눌러주면 작동이 됩니다. 다른 12V 제품과 마찬가지로 여기 배터리 게이지가 있고요. 여기 LED 조명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품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설명을 드릴 건 없고요. 이 작동 방식이 못을, 여기 자석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못을 박을 곳에 위치시킨 후에 이 상태에서 눌러주면 박히게 됩니다. 작동 영상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못이 이 철물을 박는 데 사용하는 못은 아니고요. 이 철물을 사용하는 못은 더 짧은 못입니다. 지금 제가 그 못이 없어가지고 일단 이 못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사용하는 못은 제 기억에 38mm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못 굵기는 이거보다는 좀 더 굵고요. 제원에 나와 있기로는 분당 타격수가 2700bpm이고요. 사용할 수 있는 못이 6D부터 16D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물을 박을 때는 철물 박을 곳에 철물을 위치시키고 못을 구멍에 맞춘 다음에 꼽은 상태에서 작동을 시키면 박히게 되겠습니다. 에어를 사용하는 제품은 사용해 보신 분들이 그래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제가 검색을 해본 결과로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으로는 거의 유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품 크기가 작았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요. 제품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오랜 시간 작업을 하면 약간 무리가 갑니다. 그러면 작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